미국의 트럼프 정부에서 이 슈퍼 매파로 통하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늘 방한을 했습니다. 이 한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까지 찾았기 때문에 볼턴의 입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정말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수진 부장, 네. 볼턴 보좌관의 주요 일정을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이 볼턴 보좌관 같은 경우에 지난해 3월 취임한 이후에 단독 방한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는요, 지금 그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 때문에 지금 한일 관계가 지금 굉장히 냉각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일본의 고노다로라든지 또 여러 사람을 만나고 지금 들어온 상태예요. 그래서 과연 볼턴이 이 한일 관계에서 어떤 중재를 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시기적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 오늘 낮 12시 10분에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당초 예정 시간인 오후 1시보다 조금 앞당해서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현정 논설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저녁에 주한 미 대사관저에서 만찬을 해요. 그러니까 이 중차대한 시기라든지 그리고 단독 방한이라는 무게상 어떻게 보면 우리 청와대 인사들은 아마도 볼턴과 만찬을 하면서 좀 더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관측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예. 그런데 주한 미 대사관저에서 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고 그리고 미국으로 떠납니다. 자, 결국 이 볼턴 보좌관의 목적에 대해서 확실히 좀 저희가 가닥을 잡아봐야 될 것 같아서 다음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나요? 예. 우리 집에 왜 왔니? 제목. 볼턴 방한의 목적, 신 대표님. 네. 뭐, 군사보, 정보보협정 지난주 많이 얘기를 했었고,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볼턴 보좌관이 오기 전에 다 정리는 어느 정도 된 겁니까? 아니면 와서 얘기를 해봐야 가닥이 잡히는 거예요? 어, 일단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같은 경우는 8월 달이 되면은, 이제 11월 23일 날 체결을 했기 때문에, 3개월 전에 이제 연장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8월 23일에 우리가 일본에 통보를 하면은 되고, 통보를 안 하면은 자동 연장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압박을 할 것 같고요. 호르무즈 해협에는 뭐, 한국도 수입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파병을 해라. 라는 그런 협상을 하러 온 것 같은데 방금 조수진 부장 말씀을 하셨듯이 예. 지금 그 이런 자신들이 어쩌면 민원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좀 와달라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북한 문제에 있어서 이런 논의를 할 것이다라는 통보가 좀 있겠죠. 그러면 호르무즈 파병이라는 자신들이 지금 그 미국의 어떤 그 국익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해오는데 우리 예, 안보 당국자들, 예를 들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라든지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과 식사를 하지 않고 배제를 하고 미국인들만, 즉 미 대사관저에서 미국인들하고만 식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외교의 현 주소가 얼마나 지금 미국과 동떨어져 있냐라는 것을 보여주니까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아, 그러면 말씀처럼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서는 우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것 같습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굉장히 특히 일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고립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국의 중재를 어느 정도 기대하려고 하면은 미국의 민원을 하나는 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정말 우리의 살을 뭉텅 떼어서 내줘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고민은 되겠습니다만은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호르무즈 파병 그리고 이 군사 정보 보호 협정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냐 마냐 이런 건 말고도 더 중요한 건 지금 볼턴이 한일 갈등에 대한 중재 역할을 하느냐 마느냐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There is ongoing tension between Japan and Korea. In fact, the president of Korea asked me if I could get involved. And Japan has some things that South Korea wants, and he asked me to get involved. So if they need me, I'm there. Hopefully, they can work it out. 볼턴 보좌관이 방한하니까 이쪽 저쪽에서 계속 일이 터지고 심지어 지금 이 한일 갈등의 중재자 역할까지 해야 되니까 이 부분 군사적인 부분 말고도 이현정님 이 네. 부분이 좀 심도 있게 논의가 돼서 우리에게 도움이 좀 될까요? 근데 저는 기대만큼 아마 우리가 원하는 답변은 못 얻을 것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미 이 문제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양쪽의 정상들이 다 요청할 경우에 일단 관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우리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저는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존 볼턴 보좌관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마 오늘 뭐 내일 만나면 아, 양국이 잘해봐라 라는 수준의 이상의 이야기는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들어올 때도 보면 사실 우리가 이런 분쟁이 생기면 누구를 먼저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런 걸 보면 볼턴 보좌관이 일본을 먼저 만났지 않습니까? 아마 일본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측 입장을 듣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볼턴 보좌관은 이미 오기 전부터 일본의 어떤 관점에서 사실 이 사태를 좀 바라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내일의 어떤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까? 뭐 앞으로 계속 노력하자. 저는 이 정도 수준에서 낼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아까 이제 조수진 부장 이야기했지만 이런 상황이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볼턴 보좌관은 오늘 정도에 이미 저녁에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비공개적으로 좀 하고 뭔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일정을 보면 우리 측 관계자 만날 일정이 한 번도 없어요. 이제 그게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내일 예를 들어서 그냥 공식적으로 세 사람 만나는 거 이외에 뭐 저는 제가 볼 때는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도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자, 그렇게 된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답변을 얻을 수 있을까? 조금 회의적입니다. 예. 네. 우선 계속 이제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한반도 유사시를 생각해서 우리가 조금 풀어보면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유사시,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에 미군의 물자가 일본에 있는 그 주일 미군 기지를 통해서 우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미일 삼각협력체제, 그러니까 꼭 미국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을 거쳐서 미국과 일본이 우리를 조력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삼국의 안보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80%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서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이 스스로 유조선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를 어떻게 보면 볼턴 보좌관은 숙제 검사하러 온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뭔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답변을 내놔야만 외교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힘을 빌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외교라는 세계는 굉장히 냉정한 거죠. 그렇죠. 문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만 외교에서는 우방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볼턴 보좌관이 우리나라와 협의할 문제가 뭐 한두 개가 아니고 정말 예민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내일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저희 뉴스 탑10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